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인공지능 기술 오픈 AI의 원리, 아니 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바로 살바도르 달리, 아니 원리, 이 둘이 합쳐져서 살바도르 달리처럼 대단한 아티스트 로봇을 의미하는 달리를 발표했습니다. 백분위 불여일견이죠. 이 달리의 능력을 한번 보시죠. 달리에게 아보카도 팔걸이 의자를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그렸을까요? 짜잔! 놀랍습니다. 저보고 저것을 그리라고 해도 저렇게 다양하게 못 그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고양이 사진을 보고 스케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스케치했을까요? 오, 역시 조금씩 다른 스타일이지만 너무너무 스케치를 잘했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파란 모자를 쓰고 빨간 장갑을 끼고 녹색 상의와 노란 상의를 입은 아기 펭귄 캐릭터! 이것도 잘 그릴까요? No problem. 이렇게 복잡하게 줌을 해도 잘 그려냅니다. 마지막,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습니다. 해가 뜨는 들판에 카피파라를 그려봐. 다양한 스타일로.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림 스타일, 팝아트 스타일, 초현실주의, 분필과 연필, 만화와 포스터, 스타일과 장르, 재료를 가리지 않고 다 잘 그립니다. 달리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텍스트 투 이미지 또는 이미지 프롬 텍스트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미지를 보고 분류를 하는 이미지나 영상 관련 인공지능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보다 매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텍스트 투 이미지 같은 작업을 하려면 문장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동시에 파악한 의미를 그림이나 영상으로 연결 지어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둘 모두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복수의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전문 용어로 멀티 모달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오픈 AI의 달리가 정말 뛰어나게 아티스트처럼 수행을 한 것이니까 정말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진보지요. 이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